안녕하세요. 저는 한발두발 아동발달센터 원장 임진영입니다. 저희는 프리미어 교구 브랜드 빅펀즈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저는 언어재활 사다 보니까 장애 아동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도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좋음, 발음이 대부분 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음 치료를 원해서 내원하는 아이들도 많고 특히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마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얼굴 표정을 관찰할 기회가 없어지고 또한 눈맞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부족해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또래와 대화하는 게 어렵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회성 치료를 의뢰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학습장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방에서 같이 수업을 한다든지 학교는 아니고 기관에서요 쓰기나 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저하도 보이기도 쉽습니다. 일단은 언어발달 센터에 가셔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고 치료를 1대1로 맞춤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정에서 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이에요. 아니면은 뭐가 부족한지 원인 파악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진행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대부분 하시냐면 영유아 언어검진, 18개월에서 24개월에서 시작하는 영유아 언어검진이 있어요. 그때 언어발달 지연 소견을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판단하시거나 아니면은 유치원에서 또래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문제점 파악하기도 하죠. 1에서부터 18개월까지는 거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거의 이제 몸짓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인팅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18에서 24개월은 언어를 배우고 시작하는 시기라서 문장이나 짧은 단단어, 뭐 밥 줘, 엄마 물 이런 식의 언어까지 나타나요.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짧은 문장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36개월 이상부터는 어른과 비슷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6세부터는 사실 어휘력이 부족한 거지 문장의 구조는 성인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놀이 과정을 보면 외부 활동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뭐 순유치원만 봐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어 있지 내부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부 활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를 만들거나 1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주의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좀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 허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에 가서 아이들이나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적으로 언어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지원 금액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다문화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으로 하다가 중학교가 되면 국제학교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예요. 근데 대부분 언어가 랭귀지 1이 한국어여야 되는데 완전히 섞이는 거잖아요. 모국어랑 외부 언어랑 섞이다 보니 언어 치료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우처의 제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은 20만 원도 안 되고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치료 지원 금액도 같이 올라갈 텐데 바우처 금액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치료도 조금 받게 되고 언어 발달도 또 제한되고 이게 뭔가 연결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재교구 브랜드를 한 거는 모두가 동등하게 적절한 언어 발달을 원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는 장애 아동 브랜드만 따로 있는 교재교구 사실 없어요. 하지만 일반 아동 대상은 많아요. 근데 저는 또 일반 아동 이용과 장애 아동 이용을 또 분리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비록 이제 사용 연령은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 아동은 3세가 써도 되지만 우리 애들은 5세가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발달을 해나가야겠죠. 네.